네, 꿀팁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꿀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이제 카라바오컵 4강전, 이제 토트넘의 2대0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승리로 인해서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이제 뭐, 카라바오컵 결승에 6년 만에 진출을 했고요. 또 1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상당히 우승 트로피가 간절한 팀입니다.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레비 회장이 무리뉴 감독을 선임한 이유 역시 무리뉴 감독이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우승 경험 매우 많은 감독인데, 토트넘의 좀 약간 그런 우승 멘탈리티라던가 그런 뭐 정신력, 그런 이제 좀 우승에 대한 감각을 좀 키워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실제로. 그래서 4강전이었고 상대팀은 2부 리그에 있는 브렌트포드였지만, 토트넘은 이제 풀 주전을 가동을 했습니다. 먼저 골키퍼는 이제 요리스 선수가 나왔고요. 이제 오리에, 산체스, 다이어, 레길론, 그리고 시스코, 호이비에르, 모우라, 은돔벨레, 그리고 손흥민, 케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근데 전반 초반에 이제 레길론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리고 시스코 선수가 헤더로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토트넘이 리드를 잡았고요. 후반전에 이제 동점골을 내주기도 했지만 VAR 판독 끝에 이제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상대 토트넘이 위기를 넘겼고, 그리고 이제 후반 25분 이제 은돔벨레 선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좀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싶은 포인트가 한두 개 정도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골을 넣으면서 유럽 무대, 뭐 이제 토트넘 이전에 함부르크, 레버쿠젠, 그리고 토트넘까지 이제 유럽 무대 150호 골을 기록했었고요. 불과 이제 며칠 전에 토트넘 통산 100호 골을 기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유럽 통산 150호 골까지 상당히 겹경사를 맞이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 장면을 두고 좀 상당히 외신들,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영국 BB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러블리한 골이었다라고 하면서, 은돔벨레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상당히 이제 뭐 한국어 표현으로 하자면 자로 잰 듯한 패스를 절묘하게 내줬다라고 했습니다. 은돔벨레 선수가 이제 상대 수비 사이로 침투해가는 손흥민 선수 딱 발에 떨어지는 그런 강도로 정확하게 패스를 찔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뛰어가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추가골이 나왔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제 마무리도 매우 좋았지만, 은돔벨레 선수의 킬패스도 정말 좋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U20 월드컵 때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이런 패스를 잘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좀, 오늘 은돔벨레 선수의 그 패스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좀 떠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 역시 정말 호이비에르, 케인, 그리고 은돔벨레, 그리고 손흥민까지 이어지는 골 장면이었는데 아주 좋은 움직임이었다, 모두가. 그래서 이제 좀 상당히 이 토트넘 선수들이 호흡이 잘 맞은 골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찰리 에클셰어 기자, 디 애슬레틱의 이 기자 같은 경우에도 정말 러블리한 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은돔벨레 선수의 그 스루 패스가 상당히 잘 전달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은 골을 넣었지만 이 과정 역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이제 토트넘이 13년 만에 카라바오컵 우승에 도전하는데, 그동안 토트넘이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가 없었거든요. 두 시즌 전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올랐지만, 뭐, 안타깝게도 리버풀에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토트넘 팬들, 그리고 관계자 선수들, 우승 트로피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간절한데, 물론 카라바오컵이 프리미어리그나 챔피언스리그 뭐 그런 대회들과 좀 위상을 나란히 할 정도는 아니지만, 물론 하지만 이 대회를 우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토트넘에게 상당히 좀큰 발자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을 데려온 보람 역시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토트넘이 첼시를 꺾고 이제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우승을 했었고 그로부터 13년 만에 이제 우승에 이제 또 같은 대회 우승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뭐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골을 넣었듯이 결승전에서도 또 축포를 터트리면서 토트넘의 우승 트로피를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토트넘의 상대는 이제 다음 날 열리게 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승자와 이제 격돌을 하게 되고 결승전은 지금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은 영국 축구의 성지 웸블리 스타디움이고요. 이때는 4월 달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져서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제 토트넘과 그리고 아마 맨체스터 형제 중한 팀이 올라오게 될 텐데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또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도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